주행 속도가 한 130km 넘게 달리면 배터리 사용량이 막 팍팍팍팍팍 줄어요. 잔여 주행 거리 100km였었는데 한 30km가 어디로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진짜 정속 운전만 했을 때 400km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밟으면 사실은 300km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00km는 어렵네. 와우. 안 열리네? 시동이 안 꺼진 거 아닐까요? 아. 짜자잔. AC 3상 그리고 DC 차데모, DC 콤보. 나는 DC 콤보. 전화번호를 등록하라고 하네요. 전화번호 등록해야 충전이 다 끝나면 전화번호를 안내해 준다고. 충전량 왜 이렇게 작아? 68kW 밖에 충전이 안 되나 봐. 40분 후에 자동 종료. 아, 그래서 이것만 되는 거구나. 여기는 근데 충전 요금이 되게 싸요. 요금 단가가 킬로와트당 292원이니까 하남에서 충전할 때보다 훨씬 싼데? 아, 이게 근데 좀 불편하다. 약간 저쪽에다 대는 걸. 이렇게 해야겠다. 충전 암페어가 100암페어로 충전하고 있고 전류는 378볼트. 지금 배터리 잔량이 16%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 63km, 완충까지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충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휴게소니까 밥을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프다. 원래 충전 총량을 제가 측정하려고 그랬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차를 만충을 시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55% 정도 충전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충전을 해서 지금 EPC 있는 충전소를 찾아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EPC 휴게소가 안성 휴게소더라고요. 202km 정도 찍히니까 안성에 가서 EPC에서 100% 충전을 다시 하고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다 좋은데 아직은 충전이 이게 급속 충전기들이 많지 않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휴게소는 들려야 되고 일단 안성으로 가서 이핏에서 충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몇 킬로 타고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충전량이 막 중간중간에 충전을 하게 돼서 그렇다고 견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쉽다. 지금 갈 수 있는 거리는 218km인데 지금 목적지까지 194km니까 도착하면 한 20km 정도의 잔량이 남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정속 주행으로 해서 가야 돼. 아슬아슬하다. 외산까지 가는데 4시간이 안 걸리는데 2시간은 충전해야 된다. 저 아까 그게 기준으로. 아, 그게 너무했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급속 충전기가 좀 더 많이 휴게소에 배치가 돼야 되고 급속 충전기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한 4시간 정도의 거리를 주행할 때 중간에 밥은 한 끼 먹거든. 밥을 한 끼 먹는 시간에 충전을 하면 딱 좋은데 지금 초창기 때 나와서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들은 사실은 급속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1시간 이내에 만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저기는 아까 봤을 때는 이 차를 만충하려면 2시간 반 정도는 아마 2시간 정도는 써야 되는데 아, 2시간이면 참 많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기차의 이 운행 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만충 후에 500km 정도는 가줘야 만족스럽지 않을까. 테슬라가 그런 면에서는 압승이네, 압승. 왜 이 차를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테슬라는 정말 이동수단으로서는 아주 최고의 차라고 나는 볼 수 있는데 운전도 너무 오토파일럿 기능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좋은데 하차감 같은 건 전혀 없어, 사실. 적어도 내가 느끼는 거는. 물론 차가 잘 나가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차가 빨리 달리는 게 사실 목표가 아니거든.
어쨌든 이 차를 타면서 내가 행복감 같은 것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테슬라에서는 좀 내가 찾아본 적이 없었고 이 차라면 좀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자동차 메이커들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 내연기관 차를 오래 만들어왔던 회사들은 그런 마케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 사실 옛날에 그랜저 광고할 때 뭐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뭐 그랜저로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 어떤 뭐 내가 이만큼을 살고 있어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뭐 그게 깜짝이야. 그런 걸 보여주는 거를 허영심 뭐 사치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 사실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항상 있는데 그러기에 테슬라는 약간 좀 감성적으로 부족한 마음이 항상 들고 그냥 내가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한 차. 나는 어제부터 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뭘 선택할까 라고 하면 난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아. 근데 이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뭐 티볼리 타면서도 별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막 비 오는 날 야간에 차선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치. 내 눈보다 나. 그래서 나는 그런 날 너무 좋아서 그런 거에 점수를 난 더 줘서 그걸 선택할 것 같아. 지금의 내 출퇴근 상황에서. 아, 그게 맞네. 제기를 샀던 이유가 감성적인 걸 자극하지 못했던 거야, 테슬라는 나한테. 그런데 재결 사고 나서도 계속 테슬라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고 메인카로 끌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었거든 나한테는. 그래서 메인카를 구입하고 나니까 이제 테슬라가 눈에 들어왔고 세컨으로 사실은 샀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 선택은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당신이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서 남양주까지 보통 하루 주행 거리가 100km씩 타는 상황에서 기름값과 그런 걸 아끼는 비용으로 충분히 테슬라에 할부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였거든 사실. 그러면서 새 차를 또 다시 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었고 내가 하고 나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판단은 들어. 물론 그런 막 치밀한 계산으로 사진 않았지만 처음에 당연히 그런 계산 안 하고 산 거에 대해서 또 샀어라고 했는데 난 타면서 성견지명 있었던 거야? 설마? 이 차도 어떻게 성견지명을 한번 테슬라 같은 방향으로 대부분 차들이 갈 거야 아마 앞으로는 분명히 그쪽 방향이 앞으로의 길이 맞다고 보거든 나는. 그런데 내연기관과 비슷한 이런 길도 시장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독특한 향수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 그리고 쓸데없이 진동을 넣어. 스타트 버튼이 딱 누르는 순간 부르릉 하면서 엔진이 이렇게 차가 이렇게 푹 한번 떠는 그런 느낌. 그런 거 넣어주면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일단은 Q8을 한 번 더 시승해 보고 그리고 이걸 살지 말지. 개인적으로 아우디 차량들이 정비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비성이 떨어지고 해서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오너의 입장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우디 차량 괜찮았었거든.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잘해. 물론 서스펜션에 고장이 잘 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서스펜션의 느낌은 벤츠는 편안하고 뭐 BMW는 하드하고 막 그렇다면 중간 정도에 딱 알맞는 느낌을 제공해 주는 게 아우디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Q8을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고 Q8 시승기도 한번 올리고 오우씨 둘 중에 뭐를 선택할지 선택지를 아니 우리는 원래 선택을 하려는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잘못 말한 거야? 아씨 안 넘어가네. 그러면 A8을 한번 에이씨 이 핀 여기 있다. 안성휴게소에 지금 도착했고 여기 지금 잔여 주행거리가 56km 남아있어요. 56km 남아있는 상태로 도착을 했고 간당간당했어요. 배터리가 11% 남아있어요. 충전합시다. 여기 보면 이게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면 할 수 있고 비회원 충전 방법으로 해서 지금 회원 비회원 누르고 전화번호, 제조사, 연식, 차량 모델 이렇게 해서 충전을 진행하래요. 한번 실제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일반 충전, 비회원. 아, 여기에 차종이 아우디 있네요. 아우디 누르고 이트론. 아, 이 차종이 다 있다. 21년식이니까 21년식으로. 그리고 5호 과트로 요거. 이 상태에서 완료. 우와, 450원이네. 아, 나 45,000원인 줄 알았어. 450원. 킬로와트당 450원이면 그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스타필드에서 충전 금액과 동일한 것 같아요. 초고속은 안 되네. 일부 차량만 제공한대요. 그럼 급속으로 하고 차액이 환불된대요. 충전하지 않고 종료됐을 때. 그러면은 100kW로 해놓을게요. 95니까 남겠죠, 당연히. 확인. 자, 그러면 예상 결제 금액 5만원. 결제. 카드가. 오우씨, 뭐 빨아들여. 훅 먹어버리는데? 자, 커넥터에 연결을. 아, 눌러야. 와, 얘네들은 어제 좀 가볍다. 자, 이렇게 꽂으면 하얀불 깜빡깜빡 거리다가 파란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녹색불이 이렇게 이 파형으로 들어오죠. 이 파형. 요거 충전 중이라는 파형. 지금 현재 113kW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거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더 빨리 안 되나? 그리고 충전을 시작하니까 전기차 충전이라는 글자, 이 카톡이 왔고, 급속 충전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 충전 종료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1분당 100원의 미출자 수수료가 발생이 된대요. 여기 EP 기둥에는 지금 현재 지금 이 글씨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각 충전 베이마다 어떤 차량이 충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차량 3번에 급속 21%, 44분은 충전 완료, 이트론. 그리고 여기도 급속 포터2 일렉트로닉 EV6 충전 완료, 저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차량의 상태를 휴게소 안에서 이 충전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놨나 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충전이 다 됐을 때 핸드폰 카톡으로 해서 연락을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45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뭐 볼일 보고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가 충전이 끝나면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금액도 한번 보고. 자, 여기 이핏에 뿐이 아니라 이 급속 충전기들 케이블은 고전압 케이블이다 보니까 굉장히 굵은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고전압 케이블이 보통 길이가 짧아요. 코나 같은 경우 앞에 충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꽂기가 좋은데, 이 이트론 같은 경우는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 포터도 옆에 저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케이블이 차체를 자꾸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지금 충전 속도는 122kW 속도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이 26분 남아있고, 현재 충전된 양이 49kW 정도 지금 충전을 했어요. 최적화되어 있는 몇몇 차종들만 초고속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200kW급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123kW니까 아주 빠른 건 아닌데, 그래도 바닥까지 썼을 때, 지금 거의 바닥까지 썼잖아요. 11% 남았으니까. 100% 충전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린다고 하면 할 만한 속도인 것 같아요. 71% 충전이 되는데 지금 갈 수 있는 가용 범위가 320km 정도가 나와요. 지금 제가 목표치를 100%로 잡아놨거든요. 실제로 전기차는 충전을 할 때 목표치를 100%를 원래 잘 안 잡아요. 80에서 90% 사이 정도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그나마도 완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완충은 사실상 배터리 성능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어요. 배터리가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셀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충전을 해버리면 배터리의 셀 밸런싱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항상 100%로 충전하시면 안 되고, 보통 90% 정도 내외로 충전하되 지금처럼 장거리 갈 때만 100% 충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을 하는 시간이 제일 문제네, 항상 어딜 갈 때. 전기차 너무 좋은데 3시간 거리에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그중에 1시간은 배터리 충전하는 데 쓰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계획을 잘 잡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충전이 꺼졌어. 에잉? 그래? 80% 됐을 때 딱 끝나버리네. 방금 화면에 80%의 충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을 진행할 수 없다고 나와요. 이 핏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건 배터리 전체 용량의 80%까지만 충전이 돼요. 갑시다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몇 시간째 계속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게 승차감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는 게 전반적인 엔진의 진동이라든가 뭐 차량의 그런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차주가 타고 있을 때 어떤 느낌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모델 3를 운전하면서 와 이게 6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샀냐 하면 테슬라만이 가지는 몇 가지의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자동운전 오토크루즈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 바이킹에서 떨어질 때의 느낌처럼 그런 막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G-포스를 느끼는 감성이 있었어요. 감성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힘이 좋은 가솔린 차를 모는데 아주 조용한 거예요. 그런 느낌.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고 굉장히 고급진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지다라는 표현밖에는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속 성능도 보면 테슬라같이 모가지가 제껴질 정도의 G-포스는 없어요. 사실 이 스포츠 모드를 해도 물론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할 대상은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인 제가 타고 있는 모델 3와 비교해서 어떤 가속력이나 그런 거를 따진다면 모델 3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가속력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얘네들은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내연기관 차와의 어떤 괴리,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 정말 고급지다라는 느낌밖에 나오지 않아요. 할인을 받아도 9천만 원 중후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비싼 차예요. 비싼 차지만 얘는 딱 그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도 될 만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테슬라는 특별한 기능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게 6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사야 되는 차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제품의 질도 되게 조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테슬라 오너분들이 굉장히 욕할 텐데, 저도 테슬라를 끌고 다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고급 SUV 차량에 엔진 미션을 제외하고 배터리랑 모터를 넣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 이 아우디 이트론 같은,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는 진짜 휴대폰에 바퀴를 달아놓은 것 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다못해 와이퍼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물리 버튼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트론을 택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충전의 불편함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테슬라의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차데모라는 전용 충전기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해야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외부에서는 실제로 슈퍼차저밖에는 충전할 데가 없는데, 슈퍼차저는 항상 고속도로 외에 있거든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항상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국도를 타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는 거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보통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전의 불편함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DC 콤보 충전기를 충전 타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 나와서 충전을 할 때 대부분의 휴게소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그 충전소에 있는 충전기의 커넥터는 차데모 플러스 DC 콤보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E핏에 보면 E핏이 DC 콤보 충전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 급속 충전을 하는데 사실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장거리를 가려면 사실은 테슬라보다 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충전하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어요. E핏이나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에는
그 충전 단가가 좀 높고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가 충전 단가가 약간 좀 낮은 편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동을 하면서 충전을 할 때는 이 차가 훨씬 더 충전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환경부 카드가 없이 지금 이렇게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정도의 충전 비용이면 경유차가 훨씬 더 이득이긴 해요. 근데 경유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의 진동이나 앞으로 이제 메인터넌스의 비용,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이 이트론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차량이라고 봐요.